안녕하세요.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의 재수할 때 죄송합니다. 박은빈입니다. 안녕하세요. 갈게요. 저. 네, 오늘 포스터 촬영을 하러 오늘 이렇게 열심히 촬영 중인데요. 연주자의 모습이랄까요? 캐릭터 포스터를 촬영을 마친 상태고 송아는요, 경영대를 졸업하고 또 바이올린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음대에 재입학을 한 아주 바이올린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강한 친구고요. 바이올린을 곧 잘 하지만 그래도 워낙 이제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친구들도 있고 또 어렸을 때부터 시작한 친구들이 너무 많다 보니 그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약간 주눅이 들어있는 그런 친구랍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송아의 모습을 보면서 불현듯 나에게도 저런 적이 있었지, 저런 모습도 나도 있지 않나라고 좀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부분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답니다. 안녕하세요.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서 박준영 역을 맡은 김민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뭐 클래식을 하는 친구들이니까 뭐 피아노랑 같이 찍었고요. 피아니스트인 척을 많이 했습니다. 포스터를 찍으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박준영이라는 캐릭터는요, 되게 유명한 전 세계에서 연주를 많이 하는 피아니스트인데 안식년을 맞이하면서 한국에 오게 돼요. 그래서 제 오랜 친구들과 새로운 인물들을 만나면서 꿈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가고 경험해가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. 근데 좀 얘기하자. 오면 기다렸다고 하자. 20분 기다렸다고 하자. 그니까 아니 20분 너무 심하고 10분? 15분? 좀 지루하게 있을까? 아니 왔어? 어떻게 지금은 성가대 같지 않아요? 지금 너무 화사하시고 살구 같으세요. 인간 살구. 살구. 저는요? 인간 포도. 인간 민트 초코. 저는요? 인간 자몽이요. 인간. 저는요? 김성철. 아 빨리 와. 15분 기다렸어. 15분. 뭐야 의자 그래서 의자도 안 주는 거야? 송아 지금 엄청 예뻐요. 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송아. 감사합니다. 오래 기다리셨죠? 저 송아가 왔어요. 많은 배우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촬영 중인데요. 만나뵐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저희 클래식 학도들의 알 수 없는 사랑 이야기 8월 31일 날 첫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. 브람스를 좋아하세요.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비하인드 영상은 스브스케치에서